지금부터 화양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칠 채소를 먼저 준비를 해 놓겠는데요. 자, 당근. 길이는 6cm, 두께는 0.6cm, 그리고 폭은 1cm 정도로 채소를 썰어주면 되겠습니다. 당근 먼저. 채소를 준비하는 동안에 김치를 물을 냄비에 먼저 올려주시고요. 자, 도라지도 이렇게 껍질을 돌려깎기 해서 6cm 정도 깎은 다음에 껍질을 벗긴 다음에 2등분을 하고 두께 0.6cm를 맞춰서 썰어주시고 두께 폭 1cm 맞춰서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소금물에 넣어서 살짝 데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6cm 길이로 썰어서 두께를 맞출 수 있게 소금에 살짝 오이는 절여서 준비를 하고요. 표고버섯, 분리 표고버섯 밑둥을 잘라내고 2등분으로 자른 다음에 1cm 폭을 맞춰서 표고를 썰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두께 0.6cm까지 맞춰서 표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당근과 도라지 데쳐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표고버섯 그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근자근 팔등으로 두들겨 주시고요. 고기 양념을, 고기와 버섯 양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간장, 설탕, 참기름. 깨소금 주가루하고 파마늘 다진 거 좋아. 자, 이제 달걀을 지단을 붙여야 되는데요. 화양적에서 달걀 지단 흰자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걀 흰자를 먼저 빼내시고요. 노른자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달걀 노른자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잘 저은 다음에 기름을 두르고 화양적에 들어가는 달걀 지단은 두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노른자를 먼저 붓고 밑면이 살짝 있게 되면 지단을 접어서 두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이렇게 접어서 지져서 달걀 지단 노른자 두께가 0.6cm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화양적 지단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달걀
달걀치단 먼저 부쳐서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준비된 재료를 각각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재료 먼저 볶기 전에 오이는 소금에 절여진 오이 물기를 좀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도라지 데쳐서 준비한 도라지 살짝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오이 앞뒤로 익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얀색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라지를 위에 1cm 정도 위에 남기시고 꼬지의 끝도 1cm 정도 남긴 다음에 색감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지의 끝을 1cm 정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도 크기로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꼬지가 꽂히는 순서가 똑같아야 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두 개가 똑같은 그런 색감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양적 위에다가 뿌릴 잣가루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A4 용지를 이용해서 잣가루를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양적이 완성되었습니다.